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다가 네. int 단 8, i는 3. 자, 보세요. 여기다 단에다가, 자, 이 뭔지 아시겠죠? 자, 이게 뭐예요? 이건 8이에요. 8에다가, 이거에다가 얘. 그러니까 얘만 없었으면 뭐다? 얘만 없었으면 단순히 그냥 이거는 9예요. 밑에 9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중간에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 9가 아니죠, 여러분. 8 더하기 3이니까 11이죠. 네.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8 곱하기 3은, 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보이시죠? 요거를 일단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거. 네. 자, 이게 좀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템플릿 방식이 있는데 일단 템플릿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자, 템플릿이 뭔지 알아야 돼요. 템플릿이 뭐죠, 여러분? 양식이에요, 양식. 자, 여러분이 이력서를 어디 회사 입사 지원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다운 받아요. 그럼 이력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여기 뭐가 돼 있어요? 이름하고 이게 빈칸이 있죠. 이해되시나요? 이름하고 빈칸이 있고 뭐 이력 하고서 여기 이제 칸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러니까 템플릿은 뭐냐면은 어떠한 완성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까지는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이런 것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다 쓰면은 귀찮으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력서 맞아 회사의 이력을 뭐냐? 우리의 이제 이력이라던가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력서 양식을 왜 받겠어요? 우리가 그 맨땅에서 다 만들어도 되지만 귀찮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저는 일단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거를 여기 프린트 F라고 한 다음에 이게 포맷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d 곱하기 %d는 %d. 그다음에 요거. 참고로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에는 ln에 의해서 자동으로 뉴라인이 붙는데 요건 안 붙으니까 제가 요거 붙여준 거예요. 자,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이해하기 쉬워요? 아랫게 이해하기도 쉽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이력서라고 했어요. 이력서니까 여러분 이 글을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를 빈칸 첫 번째 빈칸. 여기를 뭐예요? 두 번째 빈칸. 여기는 세 번째 빈칸. 그러면 여러분 얘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빈칸이 3개니까 값을 몇개더 채워넣어야 돼요? 3개죠. 그럼 여기다가 쉼표를 한 다음에 요 소괄호 안에다가 값을 더 넘길 수 있어요. 자, 단이라고 쓸게요. 자, 일단 얘는 단이에요? 8이에요? 그럼 얘는 첫 번째 빈칸에 채워집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죠? 얘는 두 번째 빈칸. 이렇게 하면요. 두 개가 결과가 같아요. 8324. 보이시죠? 네. 자, 프린트 F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